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사이를 흔히들 찰떡궁합이라고 하죠. 요즘에 신곡을 발표한 가수 이문세와 작곡가 이영훈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또 국민아버지, 국민어머니로 불리는 배우 최불암과 김혜자도 명콤비로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우리의 추억 속에는 또 어떤 명콤비가 있을까요? 뚱뚱이와 홀쭉이라는 별명이 본명보다 더 유명했던 코미디언 양훈, 양석천 콤비. 그리고 늘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던 구봉서, 곽규석 콤비를 기억하십니까? 자, 추억의 명콤비들을 만나러 지금 떠나보시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고로의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춤과 노래의 잔치를 마련하여 싸우니 끝까지 재미있게 감상해 주십시오. 미스 김, 편안히 앉아요. 벌써부터 흥분해가지고선 미스터 리, 너무 흥분하지 말고 그럼 조용히 앉아 있어요. 이 쇼는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의 분발을 위해서 우리가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휴식을 하는 그때에는 이 쇼를 우리가 즐겁게 감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여쁜 아가씨들의 춤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참 춤 멋있다. 트위스트. 언제나 봐도 좋아요. 그래.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는 트위스트. 아름다워 나가시더니. 나도 한번 쳐보자. 야. 트위스트. 하심. 얼쑤. 얼치 잘 논다. 야, 참 걸작이다. 이거 한번 재밌다. 왜 그래서? 여보게. 왜? 왜 이거 조금 전에 본 추목은 왜 이렇게 틀리나? 왜? 나는 조금 전에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나가서 춤을 추길래 말이야. 야, 멋있는 춤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난 사람이 춤추는 건 봤어도 돼지 트위스트 추는 건 처음 봤어. 돼지가 춤을. 여보게. 이 사람은 다 이봐 홀쭉이. 뭐야? 자네가 춤추는 건 뭐나 한 것 같아? 아니 내 춤추는 게 어때? 이 말하면 기가 막히지 뭘. 이게 그래. 춤이야? 여보세요. 뭐예요? 젓가락에다가 네. 옷 입혀놓고 네. 흔드는 겁니다. 그렇지.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말이야 자네 춤추는 걸 보니까 꼭 돼지가 트위스트 추는 것 같아. 자네는 알거 없어. 여보게. 왜? 자네 근데 이 트위스트 춤은 언제부터 배웠나? 나? 자네 언제부터 배웠나? 나? 나라는 사람은 이 트위스트라는 춤이 말이야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때 벌써 난 이거 다 알고 있던 사람이야. 이것 보세요. 왜요? 또 거짓말입니까? 뭐가 또 거짓말? 그 남을 속이는 버릇 그만 좀 고치세요. 뭐예요? 여보세요. 하여튼 말이야 당신이 사람을 어떻게 잘 속이고 공갈 협박 잘하고 중상 모략 잘하는지 하는 것은 우리 동네 어른애들까지 다 안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것 보세요. 뭐예요? 자네 제발 말이야 이 대중 앞에서 남을 갖다가 이제 뒤집어 씌우고 망신시키는 버릇 좀 고쳐. 그따위 남을 중상 모략하는 버릇을 깨끗이 버릴 때가 오지 않았어? 이 사람아 이러지 말아요. 나도 과거에는 괜히 쓸데없는 명예욕과 응? 그야말로 허영심 때문에 남을 중상모략도 많이 했지만은 이제는 나 그런 거 싹 떠난 지 벌써 오래다. 자네도 많이 달라지겠지. 그럼. 그야말로 10년 묵은 구악이 싹 일소되는 이 마당에 안 자네들은 안 달라지겠나? 그야 물론이지. 사람 너무 괄세하지 마라. 나도 요새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요새 내가 시를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아둬야지. 시를 공부해? 시. 시라니? 자네 시라는 거 잘 모르지? 뭐야? 내 한번 시를 읊어볼게 들어봐요. 그래. 노래는 흘러 30년, 인생도 흘러 30년. 흐르는 세월 속에 망한 것도 많더라. 어때, 사람? 깡패도 망하고, 그렇지. 양담배도 망하고, 그렇지. 커피와 더불어 홀쭉이도 망했다. 이 사람아, 왜 또 거기 홀쭉이가 들어가, 글쎄. 그러나, 우리들의 노래가 망할 소냐? 그렇지. 우리는 항상 명랑하고 즐겁고 씩씩한 노래. 물론! 양양 양석 천이 바라볼 적에, 홀쭉이 말라갱이 가루슈무. 먹고 먹고 또 처먹어도 살찔 줄을 모르니 이 무슨 팔자 이런 노래 어때? 양양 양운이를 바라볼 적에 빠꾸샤 욕구샤 기름 덩어리 머지않아 저 세상에서 고혈압 증세로 모셔갈 거야. 슬려고 왔던가 지린 내나는 뚜둑하엔 이슬 맺힌 패기도 그대와 둘이서 꽃씨를 심든 그날도 지금은 어디로 갔나 천디만 나린다 하여도 울렁 생각만 하여도 울렁 수집은 열아홉 살 훔드는 첫사랑을 몰라주세요 세상에 그 누구도 다 모르게 내 가슴 속에만 숨어있는 내 가슴에
사정이래요. 이거 오래간만입니다. 이거 오래간만입니다. 네네. 네네. 재미 좋으시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아니 요즘 바쁘십니까? 네 바쁩니다. 네. 잠시만요. 아 잠깐. 왜요? 아니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무슨 얘기라도 좀 하십시오. 아 좋습니다. 네네. 네. 요즘에 무엇 하고 계십니까? 네. 네. 나야 뭐 맨날 하는 게 이건데 뭐. 하는 게 이거라네. 아니 뭐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뭐 하는 거 이거라면 잘 모르는데 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오. 난 그 얘기해서는 잘 모르니까. 아니 그런데 네네. 그 나쁜 습성이 이때까지 안 없어졌군요. 아, 나쁜 습성이라니. 무슨 말이야? 어떻게 사람하고 얘기할 때 저렇게 사대질을 하시오? 사대질? 여보세요. 사대질이면 사대질이 왜 남의 코앞에다 손가락이 대느냐 말이야. 나 그거 좋지 않게 봤어. 아 여보시오 당신이 네. 먼저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한 거 아니오? 손이나 좀 닦고 댕겨. 어따 손을 자꾸 대고 이래 양반이. 여보시오 어. 이 사대질에다 살가서 죽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어디서 그런 일이 있어? 뭐? 어디서 그런 일이 아니, 있어? 아 저 어딘가요. 네 저 뭐야? 네 잊어버렸지만 저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치? 아, 저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어 어쨌든 저 뭐야 저 적당한데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그래 손가락질한데 살이 가서 죽었다. 그래. 그 본 사람이 있어? 본 사람이 있어. 누가 봤어? 네 본 사람이 없으면 말도 안 해. 누가 봤어? 대줄까? 대주시오. 죽은 내 조카가 봤다 왜? 나 기가 막혀. 왜 죽었다니까 못 믿었지? 못 믿겠어.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면 내 말도 안 해. 자 물어봅시다. 여럿이 봤다. 여럿이 누구? 단체로 봤다. 단체로 누구? 단체로 봤다. 누가 봤어? 대줄까? 해봐. 대줄까? 해봐. 어? 우리 동네 동회장, 그래. 동회 서기, 그래. 통장, 또 반장, 그래. 송집 아들, 그래. 어? 담배 가게집 할머니, 그래. 땜통집 영감, 그래. 어? 여럿이 봤다. 그럼 가보자. 뭘 가봐? 가서 물어봐. 물어보나 마나. 왜? 한 물어봐. 물어보나 마나. 왜 물어보자 어? 마나. 어? 네, 가봐. 6.25 때 다 죽었다. 왜? 참나 기가 막혀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자마자 왜 이렇게 됐지? 아, 우리가 돌았나 정말? 아, 정말 돌았나 보다. 가만 있어. 어. 이거 우리가 돌았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 요즘에 참 돈 사람이 있더군. 누가 돌아서? 그 자기 고향을 등지고 어.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 시골에서 농촌에서. 가만있어. 시골은 뭐고 농촌은 뭐요? 나 그걸 좀 묻고자 하노라. 당신 공부가 헛했군. 왜? 시골은 뭐고 농촌은 뭐야? 시골이라는 건 그래. 에 서울에서 떨어진대. 그게 벽촌. 어 벽촌. 이걸 얘기하고. 아 그게 시골. 농촌이라는 건 어. 역시. 시골이지만 어. 그 앞에 논과 밭이 있어요. 어허. 이런 데를 농촌이라고. 어허, 그래. 그걸 알아. 야, 참 어. 좋게 해석한다. 사실 돈 사람 많으리다. 그 지금 농촌에 가보면 다 이게 붕해 있는데. 그렇지. 무엇으로 서울로 올라온지는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그건 무슨 뭡니까? 그야말로 자기 고향을 갖다 등지고, 도회지로 올라와서 허송세월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신병자. 나 맞았어. 그야말로 내 삼촌이 뭐다 서울서. 그렇지. 오춘 당숙이 지금 서울서 뭐 감투짜리 하나 쓰고 있다. 이제 뭐 사준의 팔춘이 어떻다. 어떻다. 그래서 백주를 잡으려고 말이지. 어. 이익을 잡으려고 말이지. 자기의 말이지. 그야말로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려놓고. 왜 너무 흥분하지 말고. 아유, 혈압이 어. 올라가. 어쨌든 그런 사람이 돈 사람이야. 돌았어. 어, 그렇지. 지금 농촌이 부흥해 있단 말이야. 어. 그야말로 영농 자금을 이렇게 방출하고. 그렇지. 응? 중농 정책을 쓰고 있는 이때. 응. 지금 부흥한 이 농촌을 등지고 왜 서울로 오느냐 이거야 나. 근데 내 또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아까부터 저 농촌의 부흥상을 자꾸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해야지. 응. 저 실례지만 뭐 요 근래 농촌에 가본 일 있으신지. 어 가봤죠. 가봤죠. 나 혼자 갔으면 말도 안 해 이거. 가봤어요? 네, 가봤습니다. 나는 저 댁에서 그 저 시골에 갔다는 얘기를 나 처음 듣는데. 처음 들었어요? 네. 잔 내 이 두 눈을 똑똑히 보고 내 두 눈만 봤으면 아냐. 나 같이 간 사람이 있어. 같이 간 사람? 네, 같이 간 사람. 누구하고 같이 갔었나요? 응? 같이 간 사람이 있어. 누구하고 같이? 대줄까? 대줘. 죽은 내 조카가 같이 갔단 말이야. 그거 갔다 오다 싹 죽었군. 이런 건 내가 한 소리고. 그랬나? 내가 한 소리고. 자관, 어. 확실한 걸 내 증명하기 위해서 어. 한명숙 씨 노래를 증명을 할 때. 아, 한명숙 씨. 우리 마을 좋은 마을. 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 마을은 좋은 마을. 어. 내가 한번 들어볼까? 한명숙 씨. 네. 나오세요. 수영어들이 하늘하늘 바람을 타고 하늘하늘 벌떡이고 가는 저녁 치맛자락 하늘하늘 푸른 호박이 주렁주렁 저가지 붕에 주렁주렁 일하는 총각 이마에는 땀방울이 주렁주렁 우리 마을 살기 좋은 곳 경치 좋고 인심 좋아
보면 서근서근 저마다 별이 서근서근 앞집 처녀와 뒤집 정각 냇가에서 서근서근 서근서근 저마다 별이 서근서근 앞집 처녀와 뒤집 정각 냇가에서 서근서근 나는 그대 떠나던 날 나는 웃었네 그대 위하여 그러나 즐거운 시간이었었습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즐기는 동안에 어느덧 우리 쇼의 시간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참 섭섭하지만은 간단히 이것으로서 우리 오늘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